안녕하세요. 귀여운 것들이 덕질하는 키덜트 빈이에요. 오늘도 헤이원에서 제품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도 5% 할인 코드도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특별하게 랜덤 피규어랑 검은 거 하나가 있잖아요. 요거는 선물로 보내주신 건데요. 이번에는 요거 단순 선물까지 저에게 하나 주셨습니다. 검정색의 패키지로 되어 있는 박스인데요. 이거는 빅피규어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우와. 오, 여기 이거 안에 들어있나봐요. 어떤 아이가 왔을지? 두근두근. 사실 이번에 팝업스토어에 갔는데 헤이원의 아트토이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랬습니다. 과연 어떤 아이가 왔을지? 하나, 둘, 셋! 오! 우와! 제가 좋아하는 색깔 조합입니다. 얘도 이번에 팝업스토어에서 처음 본 아이였는데 어머, 얘 되게 비쌌는데? 우와, 이렇게 저 빅피규어 이게 처음이에요. 이런 것도 같이 들어있어요. 여기 헤이원이라고 적혀있는 거 봐. 요거는 포토카드가 없네요. 여기 뒤에 있나?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선물 받은 아이는 타타미라는 아이고요. 이번에 팝업스토어에서 처음 봤는데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종류도 엄청 다양했습니다. 기본으로 이렇게 아기 컨셉인 것 같아요. 쭉쭉이를 물고 있고 머리가 일단 노란색이고 검은색이랑 노란색이 배색되어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컬러 조합이라서 여는 순간 놀랐습니다. 눈은 이렇게 반쯤 감겨 있고요. 졸린가 봐요. 머리에 모자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헤이원이라고 적혀 있고요. 얘 모자가 벗겨지는 거였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세일러 카라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지는 약간 기저귀 느낌으로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양말을 신었는데도 발가락이 그대로 느껴지고요. 뭔가를 들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베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졸린 눈을 하고 있는 그런 타타미입니다. 굉장히 귀엽고 색감도 취저인 아이가 왔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빅피규어들은 이렇게 머리도 다 돌아가고 팔도 이렇게 움직여요. 굉장히 귀여운 타타미입니다. 기본적으로 미미, 후후, 타타미 모두 약간 아이 같은 컨셉이라서 마음에 들어요. 짠!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 요 아이인데요. 바로 팝업스토어에서 먼저 만나봤던 오즈 아이라는 아이입니다. 이게 이렇게 랜덤 피규어로 나왔는데요. 한번 뜯어볼게요. 자, 이렇게 박스를 조립해봤고요. 총 10가지 디자인에 시크릿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크릿은 요정인데요. 팝업스토어에서 실물을 봤는데 클리어 파츠로 된 곰돌이를 들고 있어서 굉장히 귀여웠습니다. 하지만 시크릿을 바랄 순 없겠죠? 그래도 나머지 아이들이 진짜 다 귀여워서 이거는 어떤 걸 구매하시더라도 입덕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실물도 엄청 귀엽지만 무게감도 있고 소재가 헤이원의 다른 피규어들이랑 조금 다른 점이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개봉을 해볼게요. 오늘은 토너먼트 형식으로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중엔 얘가 좀 더 무겁거든요? 첫 번째는 요 무거운 걸 개봉해볼게요. 카드가 보여. 안 돼, 들어가. 안 보고 피규어만 꺼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내부 포장지도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오, 뭔가 맨질맨질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 둘, 셋! 저 이거 제일 갖고 싶어 했던 거예요. 제가 약간 이런 광대 같은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 근데 이거 박스 때문에 카드가 접혔어. 아, 첫 번째로는 조커 팬비가 나왔습니다. 조커예요, 조커. 제가 조커를 좋아합니다. My name is 팬비라고 되어 있고요. 오, 일러스트도 너무 귀엽다. 짜잔,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요 아이의 포인트는 지금 살짝 느끼셨을 수 있겠지만 바로 내용 스프링? 요런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용 하고 있는 그런 조커고요. 레드랑 블랙이 반반 섞여 있고요. 얼굴 부분은 무광으로 되어 있고요. 눈에 요 뿌예로 분장이 되어 있고 머리는 흰색입니다. 양손에 강시처럼 하고 있는데 요게 너무 귀여워요. 뒤에도 이렇게 얼굴이 있는 게 이게 너무 귀여웠어요. 뒷면도 진짜 귀여워요. 여기 상자는 나무 느낌으로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고요. 별이 반짝반짝합니다.
옆에 이렇게 손잡이도 있는데 요거는 약간 파손 위험이 있을 것 같고. 짜잔, 이거 진짜 귀엽죠? 저 이거 너무 갖고 싶었어요. 짠, 대용, 대용. 밑에 부분이 상자라서 안정감 있게 서 있어서 좋아요. 자, 그럼 다음은 무게는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얘가 뭔가 꽉 차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얘부터 개봉해 볼게요. 어? 뭔가 달라. 하나, 둘,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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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꽉 찬 느낌이었어. 어머, 이거 뭐야? 두 번째는 민들레 답장이라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머리 위에 요게 잡혀서 이게 뭐지? 했었어요. 피규어에서 요런 재질이 나오는 거는 거의 없어서요. 민들레 홀씨 같은 거를 이렇게 올리고 있고요. 이렇게 민들레라서 이렇게 퐁퐁이가 달려있는 것 같고요. 민들레 씨앗이라고 하나요? 요런 걸 들고 있고요. 여기가 이렇게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몽환적인 느낌을 줍니다. 얼굴은 무광이고요. 코랑 볼터치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핑크색 의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호불호 없을 디자인입니다. 너무 이쁘지 않아요? 옷이 이렇게 날리고 있는 표현도 되었고요. 얘도 소매가 이렇게 길어요. 어, 진짜 이쁘다 얘도. 짠! 다음! 아, 얘가 좀 더 무거운 것 같아요. 얘로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뭐야? 우와, 어머. 짠, 세 번째는 바다의 선물이라는 아이입니다. 일러스트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전체적으로 유광이라서 바다 느낌을 더 잘 살린 것 같고요. 흰색, 하늘색, 파란색.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밑에 요거 클리어 파츠도 진짜 이뻐요. 바다의 선물이라서 바다에서 뿅 나타나서 선물을 주고 있어요. 요 아이는 머리 위에 불가사리를 올리고 있는데 그 색깔이랑 똑같이 머리도 빨간색입니다. 여름에 하얀색 테이블 위에 요거 하나 딱 올려놓으면 진짜 귀여울 것 같아요. 짠! 다음! 이게 왜 이렇게 가벼운 것 같지? 전반적으로 묵직한 감이 없잖아 있어서 마음에 듭니다. 요런 게 있다. 시크릿인가? 하나, 둘, 셋! 오, 시크릿은 아니고요. 오, 귀여워! 아, 얘는 컨셉이 조금 재밌어요. 스노우하우스의 테러리스트라는 아이입니다. 여기 뒤에 굉장히 흑막같이 생긴 아이는 바로 요 하찮은 눈사람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세트인 건데요. 이 흑막 눈사람 굉장히 하찮고 귀엽죠? 눈이 여기만 있어, 여기 없어.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여기 이 하얀 것들이 플러피 재질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무광이라서 더 겨울에 잘 어울리는 컨셉 같고요. 여기에 눈 결정이 있어서 굉장히 예쁩니다. 목에도 목도리를 하고 있고요. 이거 램프도 살짝 재질이 보송보송한데 플러피는 아니고요. 재질이 거친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겨울에 벽난로 모양의 그 라이트 있잖아요. 그거 위에다 딱 올려주면 귀여울 것 같아요. 짠! 다음은 얘로. 하나, 둘, 셋! 헉! 어머! 귀여워! 다섯 번째는 도토리를 찾아 떠나는 여행입니다. 아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컨셉도 엄청 다양하네요.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얘는 도토리를 찾아가는 다람쥐입니다. 귀가 그래서 여기 튀어나와 있고요. 여기에 도토리가 있어요. 짜잔. 꼬리도 이렇게 있고요. 전체적으로 몸은 무광이고 후드랑 귀만 유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정이 약간 익살스러워서 귀엽습니다. 짠. 꼬리가 진짜 귀엽다.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는 귀가 뾰족해서 여우일 줄 알았는데 다람쥐였다니. 얘를 개봉해 볼게요. 뭔가 뚱뚱한데? 이렇게 가벼웠지? 하나, 둘, 셋. 어, 뭐야. 아, 뭐 엉덩이인 줄 알았잖아. 깜짝이야. 우와. 짠, 여섯 번째는 용족의 후예라는 오즈아이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컨셉 너에게 해줄 비밀 이야기 아니었나요?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머리 위에 프로펠러, 어머 돌아가! 프로펠러가 이렇게 있고요. 어우 대박이다.
그리고 고글을 쓰고 있고요. 하나 깨졌어요. 노란색 머리에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 오즈아이입니다. 오즈아이가 빨간색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용 알을 들고 있는데 미미 있잖아요. 미미가 용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럼 미미일까요? 이런 버클도 잘 표현이 되어 있고 되게 특색을 잘 살린 것 같아요. 짜잔. 짠. 얘가 더 무겁다. 무거운 것부터 뜯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제 마음입니다. 하나, 둘, 셋! 오! 요 아이는 불면증이라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매장에서 봤을 때도 요 얼굴이 굉장히 튄다고 생각했었는데 얘 자체도 약간 다크서클도 많고 귀엽습니다. 여기 옷 끝자락에? 뭔가 새로운 생명체가 하나 더 있고요. 전체적으로 유광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설명 읽어보니까 일부 야광이라고 하거든요? 보이시나요? 오늘 날이 흐린 날이라서 야광이 잘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날이 좋을 때 한번 야광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제일 헐랭이부터 뜯어볼게요. 얘가 뭔가 제일 가벼운 느낌이었어. 하나, 둘, 셋! 오, 이거 메인 아트! 자, 여덟 번째는 빗속의 아이가 나왔습니다. 일러스트도 굉장히 귀엽죠? 제가 노란색을 좋아해서 얘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너무 귀엽죠?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머리 위에 이런 단추나 스티치 디테일이 있고요. 머리도 까만색이고 표정도 그냥 평범해서 이거 진짜 베이직하게 다들 호불호 없이 좋아하실 만한 스타일입니다. 뭔가 꼬질꼬질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빗속에서 막 비를 막고 있는 거라서 이렇게 약간 꼬질꼬질하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옷에 구멍도 나 있고요. 이렇게 숨겨져 있지만 손도 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광이라서 진짜 우비 느낌이 납니다. 옛날에 우비소녀라는 걸 혹시 기억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이게 약간 우비소녀 같아서 귀엽네요. 짠! 어느덧 두 개만 남았습니다. 한번 개봉을 해볼까요? 오! 뭔가 있어! 혹시... 하나, 둘, 셋! 엉! 아니고? 여기에 이런 홈이 있잖아요. 넣어서 돌리면 고정이 됩니다. 아홉 번째로 나온 아이는 고블린이 은혜를 갚는다 라는 아이입니다. 무슨 컨셉이지?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헤이원 피규어들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품 페이지에 보면 요 아이들의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읽어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위에 요런 걸 쓰고 있고요. 머리가 회색이라서 살짝 일곱난장이 느낌이 나고요. 고블린이라서 귀가 이렇게 뾰족합니다. 옷은 전체적으로 유광이고요. 뒤에 이렇게 클리어 파츠로 된 광석이 있습니다. 짠! 광부예요, 광부. 자, 이제 마지막! 저는 마지막이 뭔지 알겠습니다. 팝업 스토어에서 봤던 제품이라서 아무래도 어떤 구성인지 잘 알고 있거든요. 개봉해볼게요. 시크릿이었으면 좋겠지만 안 나올 확률이 더 높으니까요. 하나, 둘, 셋! 어우, 역시나! 시크릿은 나오지 않았고요. 이게 뭔지 보이시나요? 먼저 손에 요거를 합쳐주고요. 옆에는 이렇게 똥을 두면 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이름은 집 나간 당근이라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전체적으로 초록색 무광의 옷을 입고 있고요. 머리 위에 여기 당근을 하나 올리고 있고 가방에도 당근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오렌지색에 초록색 배색이라서 굉장히 색깔도 안정감 있게 잘 배색이 되어 있어서 마음에 들어요. 근데 똥이라니. 심지어 이 똥에 눈이 있어서 더 킹받습니다. 이 포즈도 진짜 애기 같지 않아요? 장난꾸러기 같은 오즈아이가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짜잔! 자, 이렇게 오늘은 헤이원의 새로운 캐릭터 오즈아이 랜덤 피규어를 풀박스로 개봉해봤습니다. 하나하나 다 귀엽고 야광이나 스프링같이 새로운 포인트들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재미있는 랜덤 피규어였습니다. 이거 구매하실 분들은 할인코드 참고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